현존하는 유일한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미술관에서 보관 중인 간송해례본입니다. 이 간송해례본은 바로 안동에서 발견된 건데 이를 영구히 보존하고 또 안동본임을 알리는 목판 복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40년 안동에서 발견돼 국보 제70호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본 간송본은 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목판은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견본 목판이 엮기 때문에 철저한 고증으로 찢어진 간송본의 두 장을 다시 살리고 이를 다시 목판으로 새겨 영구히 보존하기 위한 복각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본문 33면과 17장 이외에도 안동 본임을 알리는 강기와 발문 등이 추가됩니다. 이 본사업을 통해서 그 훈민정음의 원형의 모습을 한번 복원을 하고 그것을 다시 그 당시에 그 목판의 모습으로 판각하는 것이 본사업의 그 주요 내용입니다. 안동시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복각에 나선 유교문화 보전에는 오는 10월 한글날에 경기도 영릉에서 인출본 일부를 봉정하는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또 전시회를 통해 안동판 훈민정음의 복각을 알리고 안동이 원소장처임을 대내외에 알립니다. 안동에서 다시 목각 사업을 해서 안동본으로 그 세상에 알리고자 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복각 사업은 목판 원형이 없기 때문에 정본에 충실하고 과학적 분석적 연구로 완벽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판각 자체도 그렇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종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아주 정밀하고 과학적인 분석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각 사업을 계기로 안동은 다시 한번 기록문화의 보고임을 알리고 한글의 글로벌 브랜드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영양남시 집성촌인 영덕괴시리의 종갓집이 문화재 보수비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택식을 한 후손들은 정부 예산으로 집 보수를 한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